어학원, 꼭 돈을 내고 다녀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요새 과외, 전화영어, 하다못해 휴대폰 앱까지 어학원의 필요성을 못 느끼겠어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영어에 투자한다면 현지 어학원이 가장 효율적인 이유. 우리는 한국에서 약 12년간 의무적으로 영어 교육을 받아왔는데 어째서 내 영어 실력은 외국에 사는 6살 아이보다 못할까요? 교육자가 구사하는 언어의 차이, 당연히 유아기 시절부터 습득하는 교육자의 언어 영향이 가장 크겠지요. 당연히 우리는 그 언어가 한국어였기에 영어와 거리가 멀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어학원은 그 차이를 좁히기 위해 환경을 조성해 준 것입니다. 해외에서 영어를 영어로 배우는 것, 그것은 6살 아이와 같은 조건에서 공부하는 셈이겠지요. 주 1회 고액과외와 주 5회 어학원의 차이. 오로지 나에게만 초점을 맞춘 1대1 맞춤형 과외. 과연 가격과 효과가 비례할까요? 이 넓은 호주 땅에서 다양한 인종들과 영어로 의사소통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런 불규칙적인 언어 환경 속에서 한 사람의 발음과 문법만 듣다 보면 다양한 실전 상황 속에서 제대로 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지요. 어학원은 다양한 국적 출신 친구들과 대화하며 각기 다른 발음을 매일 듣고 정식 교육 과정을 밟아온 선생님들의 현지 맞춤 교육으로 한정적인 영어가 아닌 다양한 영어에 노출되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누군가 묻습니다. 외국인 친구는요? 그냥 호주 가면 사귈 수 있다던데요? 쉬운 이해를 위해 A양을 섭외했습니다. 워홀로 호주에 온 A양. 그녀의 하루 일과. 집, 트레인, 일, 트레인, 집. 괜히 외국인이 내 근처에만 와도 말 시킬까봐 불편하기만 합니다. 어쩌다 옆자리에 누군가 통화하는 것을 들으면 땡큐, 바이만 들릴 뿐 그 외에는 한기로 듣고 흘리죠. 생각보다 해외에서 외국인 친구를 사귈 수 있는 환경은 한정적입니다. 특히 A양 같은 성향은 말이죠. 그래서 어학원은 물리적인 환경을 제공해줍니다. 전학생 A양. 주변에 한국인이 없는 것 같아서 위축됩니다. 하지만 어학원에서는 이대로 두지 않아요.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활동으로 타 학생과의 대화 주선 및 주제 하나로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과 팀을 짠 후 브레인스토밍. 심지어 금요일마다 고퀄리티의 액티비티도 있다고요. 바베큐 파티, 서핑, 바, 클럽, 요가 등등. 이때는 전교생이 함께 참여하기 때문에 진짜 외국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예요. 신청자도 많고 심지어 액티비티만 따로 관리하는 매니저님이 따로 계신 어학원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어학원 인연이 호주 생활을 넘어 귀국한 후에도 꾸준히 이어지는 친구들도 많아요. A양, 내 이야기가 될 수 있어요. 매일 같은 루틴에 안주하며 얻는 것 없이 그냥 한국에 돌아가지 마시고 젊고 에너지가 넘치는 이 시간들 영어에 투자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내 인생의 한 번뿐인 호주 생활. 코코스는 호주에 계신 모든 워홀로와 학생분들을 응원합니다.